지난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금리가 5% 이상의 대출 비중은 28.8%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이는 전년보다 무려 9.6배 커진 겁니다. 반면에 저금리인 금리 3% 미만 대출 비중은 2021년 60.9%에서 지난해 11.9%로 대폭 축소됐습니다.